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2018년 제4회 위험물 산업기사 제3과목입니다. 위험물 성질과 취급이죠.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가 육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농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대통령 명의 정하는 육류 위험물로는 과 염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과산화, 수소가 있고, 그리고 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육류 위험물로는 할로겐 간 화합물이 있었죠. 얘네들은 다 지정 수량은 똑같이 300kg으로 정하고 있고, 이세 가지 중에서 과염소산은 조건이 없이 무조건 제6류 위험물이고, 과산화수소가 바로 이 시험 문제인데, 얘는 농도 기준으로 36 중량 퍼센트 이상일 때가 육류 위험물입니다. 그리고 질산은 농도가 아니라 비중이죠. 비중이 1.49 이상일 때 육류 위험물로 정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36 중량 퍼센트인지 볼륨 퍼센트인지가 나왔는데, 중량 퍼센트란 질량 따졌을 때. 자,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이라는 말은 과산화수소와 물이 함께 있을 때 얘가 40g이고 얘가 60g이라면 합해서 100g이죠. 이 중에서 과산화수소는 40 중량 퍼센트라는 겁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자, 이렇게 그람으로 따졌을 때 36g, 36 중량 퍼센트 이상이 되는 게 육류 위험물 조건이지, 볼륨이라는 건 부피 차지하는 공간 기준으로 100 중에서 얘가 36 볼륨 퍼센트, 뭐 리트라든지 이런 부피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질량 단위고, 이런 건 따로 없죠. 1.49는 답은 1번입니다. 자, 42번 문제는 니트로 소화합물을 묻는 문제인데, 자, 이건 최근 들어서는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트로 화합물에는 트리니트로 페놀에다가 니트로라 불리는 NO2를 세개 붙인 것, 이걸 트리니트로 페놀이라고 하죠. 그런데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라 니트로 소화합물은 한개더 작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에 NO라는 것이 붙어 있을 때. 다시 말해, 니트로 화합물은 니트로가 NO2지만 니트로 소화합물은 NO가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세 개의 보기 중에서 답은요, 1번에 NO 가진 것을 의미한다 말이죠.